김은선? 김해는 급하지 않고 이제 김은선 선수를 통해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아, 루안이죠. 우와, 실수예요. 야, 루안 선수 상대 골키퍼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친정을 상대로 아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아, 지난 시즌 12골을 김해를 위해서 넣었는데 오늘은 창원을 위해서 김해 골문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창원의 이 루안 선수 혼자만 리그에서 득점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이경태 골키퍼가 약간의 실수, 미스가 나오면서 루안 선수에게 그대로 볼을 넘겨주고 말았고요. 여기서 루안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빠르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전방 압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전방 압박 계속 강조했는데 아, 여기서 꼭 결국 빠른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그리고 침착하네요. 그렇죠. 저기서 사실은 너무 좋은 찬스였기 때문에 왼발 넣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 영상에서는 비슷한 장면에서 놓쳐서 저희가 터졌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장면이 나왔네요. 하지만 루스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중앙으로 잘 연결. 들어갔어요. 추가골 또 한 번 루안입니다. 스코어 2대요. 루안 또 세레모니 합니다. 야, 친정 사랑이란 없다. 나는 창원의 루안이다. 이제는 창원 소속이다 이거죠. 네. 야, 세트 플레이 완벽했습니다. 제가 루안의 높이를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루안에게 공이 그대로 배달이 되면서 득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야, 이게 야, 지금 댄스 타임까지 저희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친정을 상대로 아, 댄스까지 보여주고 또 홈팬들에게 하트 선물까지. 야, 인상 깊은데요. 네,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세레모니가 거의 짧은 순간에 4개가 나왔습니다. 네. 야, 잘 올려줬고요. 지금 야,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포착을 정말 잘했고요. 그렇죠. 앞에 선수들에게 사실은 가릴만도 한데요. 네.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을 하면서 멋지게 득점을 했고요. 이경태 골키퍼가 뭐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갔고 이 골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2대0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승점 3점에 가까워지게 되는 팀은 창원이고요. 그렇죠. 김해는 계속적인 지금 찬스를 잡아가면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됐고요. 네.